충북 청주의 영화관에서는 버려지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청주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회용 컵을 세척하는 센터 건립까지 준비하는 등 친환경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천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 영화관. 무인 단말기에서 마실 음료를 선택하자 화면에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영화관 매점에는 다회용 컵 사용 안내 문구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청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없는 영화관을 만들기 위해 시내 영화관 5곳과 함께 진행한 친환경 사업에 따른 변화입니다. 당초 1년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시민 호응도가 높아 벌써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일반 이상 사용하고 계십니다. 쓰레기부터 많이 줄었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원재료 값도 줄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이용한 다회용 컵이 영화관에 비치된 회수함에 반납되면 전문 세척업체가 수거해 고압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친 뒤 재사용됩니다. 다회용 컵은 플라스틱 중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져 100차례 이상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는 영화관뿐 아니라 대형 카페와 장례식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루 2만 개의 컵과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센터는 청원구 내덕동에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친환경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활용 공동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규격봉투도 제작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성이 높은 캔이나 투명 페트병에 대한 회수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이상기후 시대.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연합뉴스 천경환입니다.